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크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위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만 고린도 교회의 초창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절서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어딘지 잘 모르시면 자막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 아굴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어떻게 하라고?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그들에게 감해 3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바울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사람. 그 사도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그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온 이 사람도 업이 똑같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를 다 떠나 그래갖고 갑자기 떠나게 됐어요. 그럼 사업이 어려움 당한 걸까요? 아니면 사업이 확장된 걸까요? 여러분 사업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 갑자기 방 빼 그러면 그 인테리어 한 거하고 거기에 했던 거 그 다음에 드나들었던 사람들 고객들 그동안에 거래했던 사람들 이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그 나라에서 떠나보내 강제로 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 로마에서부터 고린도까지 이탈리아에서부터 저 그리스 근처까지 추방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방당해서 떠돌이하는 사람을 두 자로 뭐라고 그래요? 난민이라고 그래요. 난민. 예? 피난민만 난민이 아니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그렇게 돼서 난민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난민이에요. 근데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서부터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이제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어느 때? 클라우디오 때. 바로 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그렇게 갑자기 고린도로 오는 그때에 이 클라우디오 때예요. 그때에 뭐가 들었다? 계속 보겠어요. 아니 28절 다 같이 또 계속 클라우디오 때 뭐가 됐다고요? 그렇게 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큰 흉년이 된 거예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갑자기 쫓겨나서 오니까 참 생활이 어려운 상태인데 그때 또 마침 흉년이 들었어요. 전국으로 전국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때가 됐는데도 교인들은 어땠는가? 자기들의 먹고 쓰고 사는 것에 다 똑같이 어려운데 그것을 쑥 잘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하고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바나바 이 사람들이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그 일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은 경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가 아니라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이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다 편안한 것 같고 또 행복한 것 같지만 저녁기가 끝나고 근심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잠실동 송파 모녀 사건이 바로 요 동네에서 있었잖아요. 송파 모녀 사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설명하자면 약간 부자유스러운 몸을 가지신 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가 그 어머니와 딸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월세 살고 있는 그분들이 그달 그 월세를 남겨놓고 전기비를 남겨놓고 집주인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월세와 그리고 이번 달 월세 그리고 이번 달의 전기값을 미리 이렇게 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바로 그게 송파동 여기 또 잠실 이쪽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강제로 업구라도 교회로 달려와서 함께 먹자고 그리고 우리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대 이 세상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다 같이 그냥 먹고 사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식사 꼭꼭 챙겨 드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이고 주님이 복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고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2장 찾아보실까요? 15절로 17절까지 야고보서 2장이에요. 15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이에요. 15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많은 그런 크리스찬은 그 믿음 자체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막 사랑을 이야기해도 말뿐이라면 그거 다 사기예요. 가짜예요. 목사가 성도들의 형편을 다 일일이 알고 챙겨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성도들 간에 서로서로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외롭게 고독사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이 험한 세상을 힘겹게 홀로 살아가지 않도록 교회가 서로 돌봐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믿음은 없어요. 우리가 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먹던 김장떡 열고 배추 한 포기 꺼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함께 먹고 있는 쌀을 조금 나눠서 같이 먹도록 그렇게 그릇에 담아서 퍼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능력은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사님 또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드시라고 성미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한 사람당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이렇게 쌀을 퍼서 따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자루에다 담아서 교회 와가지고 성미통에다가 그걸 다 쏟았어요. 그걸 다 쏟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목사님도 드시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도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 배를 보세요. 어려운가. 이게 뭐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저와 함께 그런 거 해보시지 않겠어요? 행정처 앞에다가 쌀 한 5kg짜리들 이렇게 거기다 좀 싸놓고 원하시는 분 있으면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남 주려고 가지고 가지 말고 본인이 드시려고 하는 분은 10kg짜리 너무 커서 무거워 못 가지고 가니까 5kg짜리 이렇게 해서 싸놓고 가지고 가시도록 그런 일에 동참하실 분 있다면 환영합니다. 제 방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한번 해보는 거지요. 아마 그 쌀 사겠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수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원가로 주지 않을까. 근데 그분도 또 먹고 살아야지 땅 파서 합니까? 그래서 받을 만큼 받아서 하지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성도님들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은퇴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예배드릴 자리도 없고 또 이미 은퇴하셨고 생활도 참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서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드님이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대요. 중장비 같은 거 하시던 분인데 그리고 아이 둘이 남아있고 부인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남아있는데 그 며느리가 몸에 이렇게 풍 같은 게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연로하신 목사님이 글씨가 보니까 옛날 글씨 필체인 거예요. 맞춤법이 벌써 옛날 맞춤법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이렇게 보면 마음이 쨍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잠언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다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어려운 걸 누가 아실까요? 내 속에 성령님도 같이 아세요. 같이 괴로워하세요.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올 때 성령님도 같이 오시고 내가 힘들 때 성령님도 나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있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온정을 베풀어요. 내가 막 기뻐할 때 그 속에 계신 성령님도 얼마나 같이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곧 우리는 어떤 아무개에게 좀 도와준 건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꿔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한 가운데 돕는다는 것 참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사업하다가 요즘 어려워서 사업을 내려놨다든지 또 어디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뒀다든지 이런 거 할 때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분이 힘든 줄 모르잖아요. 또 부끄러워하고 말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불편한 것뿐이죠. 그리고 가난은 죄도 아닙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병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병은 자랑하래요.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나의 어려움과 또 궁핍함을 이야기하다 보면 도울 길들도 생겨요.
아 그래 우리 그럼 우리 가게 와서 같이 일합시다. 뭐 아 그래요 그런 기술이 있었네요. 그리고 서로 밀어주고 도와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선의로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그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갖고 돕다가 사람 그 사람 돕다가 시험 받고 사람 돕다가 상처 받아가지고 마음이 꽉 닫혀버려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버린대요. 사랑이 식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교회 문을 닫아버린대요. 사랑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사랑이 식고 사랑이 없으면 그 집 문도 닫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을 정도면 집 문을 안 닫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요 그냥 세상 살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사람 사정 안 보고 나만 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가요. 나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거든요. 다 같이 그럼 어려운 거지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온전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돼서 탈선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는 거. 이건 완전히 사랑이 변질된 거 타락한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바른 사랑하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 사랑의 대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이끌어주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혹시 누구한테 돈을 꿨다면 여러분 그 빨리 갚아버리세요. 그리고 꿔줬다면 조금 눈 감고 천천히 받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시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 꿔준 거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러지 마시고 빨리 갚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금전관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한번 22장 26절로 27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업한다 뭐한다 사람 손 꼭 잡았다가 믿거니 하고 했다가 그래서 나중에 금전관계 때문에 막 울고불고 상처받고 원수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빚보증 같은 거 하지 말고 잘못하면 누운 침상도 빼앗긴다는 말은 여러분 집도 날리고 다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푼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있어요. 부모한테는 하나도 드리지 않아요. 부모는 아예 돌보지도 않아. 그러면서 교회 가서는 하나님한테만 헌금하고 하나님만 믿는데요 하나님이 무진장 싫어해요. 여러분 차라리 그런 분은 헌금하지 마세요. 자기 부모에게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성경이 아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장입니다. 4절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부모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을 하나님께는 드리는데 자기 부모도 돌보지 않고 가족 친척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인데 눈 싹 감아버리고 외면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빚을 줬어.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건 안 갚고 애들하고 잘 가서 막 퍼먹으면서 교회 가서는 헌금 팍팍 하고 그래.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헌금하지 말고 빚을 먼저 갚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빨리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리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묶어놓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내 인생이 묶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는 상식을 따라가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벌써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상식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막 한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이웃을 보면 도와줄 줄 알고 그리고 가족 친척도 어려운 사람 있으면 온정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빚졌으면 빨리 갚고 그리고 혼자서만 잘 먹고 살려고 뒤에다가 꼬부쳐 놓지 말고 그리고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어렵지만 죽지 마세요. 그리고 버티세요. 그리고 함께 버티면 돼요. 그러면 고비는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돕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내시듯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는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한 업종이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로서 나 선교하니까 아 난 교회 일하니까 난 착한 일하니까 그러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에요. 2장 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폐를 안 끼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갖고 남에게 짐이 돼가지고 자꾸만 와서 자꾸 그런 어려운 이야기 해가지고 마음이 참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래서 남을 도와줘야지 급하다고 남에게 자꾸 손 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되 사랑에 폐를 끼치지 말자. 덕을 세우되 남의 덕을 이용하지 말자. 품위를 지키되 남이 지키는 그 품위를 내가 거저받으려고 하지 말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여러분 사랑은 거저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냈어요. 어려운 가운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낯선 사람이 다가오는 걸 굉장히
쩍쩍지근하게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위아래로 저렇게 째려보고 사람을 아주 막 불쾌하거나 민망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성도는 누구든지 항상 웃으면서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쳐다보나. 그분이 쳐다볼 때 불쾌했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성도가 맞아요. 근데 딱 쳐다봤는데 섬찟했다.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징글 맞아라.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쳐다봤는데 참 좋았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은 표정도 그렇게 좋아야 돼요. 그런 것뿐 아니라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분은 천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천사처럼 그를 대접하면 그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막 위아래로 째려보고 악마가 오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여러분 그 사도행전 1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천막 만드는 게 직업은 직업이지만 그게 자기의 생업이 본업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는 전도하는 게 자기의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생업은 천막 만드는 거지만 자기의 본업은 전도예요. 그러니까 본업을 따라서 전도하러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는 이 생업이 천막 만드는 거예요. 본업도 천막 만드는 건데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지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보따리 딱 싸가지고 또 따라 나서요. 이분들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주의 일에 뛰어들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전도를 하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로마서 16장을 보면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번에 미얀마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그렇게 평균 나이가 60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달려가서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머리라도 깎아줘야지, 애기들 손톱이라도 관리해줘야지, 애들 그림 그리는데 풀이라도 붙여줘야지, 밥이라도 같이 옆에서 앉아서 파라도 썰어야지 이러면서 갔던 그들이 그 자체가 선교란 말이죠. 그렇게 처음에 시작한 게 미약한 것 같았고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MD 사역을 하고 파라솔 사역을 하고 나가서 전도한다 그럴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막 마음을 합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던 그 아굴라와 브루스 가정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이분들의 그 변함이 성경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16장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여기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의 그 집에 뭐가 있다고요? 황금소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여러분 집안에 교회가 있다면 그 집은 작은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이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말이야 교회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엄청 몰려와 드나따라하고 우리 예배드리고 막 그래. 복 받은 거거든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가정이 전에는 난민과 같았어요. 떠돌이였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겨우 다니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사역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처음에는 그렇게 유랑민처럼 살았던 이가 이제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작은 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경기도 저쪽 그 어디 강서교 끝에 사시던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갖고 요 잠실동 근처에 잠실 쪽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어요. 가서 제가 입주 예배 갔더니 집이 엄청 커. 이쪽 구석에서 저쪽 끝을 보니까 사람이 요만해 보여요. 과장하면 운동장같이 커요. 그래서 아우 요즘 집이 이렇게 크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크게 샀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제 소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교구 식구들이 다 들어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을 제가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집은 비쌀까요 쌀까요? 평당 얼마일까? 벌써 그거 계산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복을 주시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여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전도 간다 하면 딱 붙어 있고 함께 사역한다 하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마지막에는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붙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기도한 그 자리, 내가 봉사했던 그 자리, 내가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땀을 흘렸던 그 바로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한 우물만 파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이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구나.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한번 절단해 볼까요? 침묵하지 말고 말을 하라. 사도 바울한테 우리 주님이 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는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 침묵하지 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딱 둘로 갈라져요. 침묵하는 성도, 말하는 성도. 간증이 없는 성도, 간증이 있는 성도, 예수님에 대하여 할 말이 많은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 쫙 갈라져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침묵하는 성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할 말이 많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간증이 많고 누구만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막 말하고 싶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럼 갈라지느냐? 여러분 침묵하는 성도들도 처음 교회 나오면 너무 행복해요. 마치 결혼 딱 했을 때 신혼생활 시작한 것처럼 막 주님과 나 사이가 깨소금이 막 쏟아지듯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 가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눈물이 막 나고요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요 교회 가면 복 받을 것 같은 막 기쁨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혼기라고 그래. 신혼기. 교회도 신혼기가 있어요. 좀 다니다 보면 여러분 결혼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듯이 내 속에서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과 나의 갈등일 수도 있고 나와 옛사람의 갈등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겨요. 그럼 이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정말 구원 받았나? 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맞나? 의심이 생겨요. 그 의심이 생기니까 가서 교회 가서 목사가 뭐라 그러나
또 어떤 경우 이런 생각이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그랬지만 나중에 치매 걸려가지고 나 예수 몰라 그럼 지옥 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서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절간에 가서 딱 앉아있다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예요. 치매 걸려서 그러는 거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세요. 괜찮다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요양원에 가서 누워갖고 교회를 못 나온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내 속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서 누워 있어도 천국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속에 늘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목사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 알았어. 알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요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통하여 받은 간증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너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는 다 가봤는데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면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이러고서는 교회를 조용히 다녀.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믿겠거든요. 알겠거든요. 안 갈 수는 없거든. 그 교회는 다니는데 자식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 사도행전 18장 여러분 한번 거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목사님 나도 좀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있고 그렇게 막 예수님 얘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은 어떻게 받나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 줘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성령 충만 받기 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지요 뭐. 근데 금방 주세요 달라고 하면. 그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혼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해야 할 사람, 같이 나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찾아보세요. 함께 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성경 공부나 구역 예배나 이런 데 들어가세요. 그래서 기도 동지가 같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도 나누고 또 누구 전도할까 하는 거룩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 믿음의 동지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 대화를 나누다가 같이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시작하고 교회 봉사 같이 다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막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정말 그래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말쟁이 만나면 시끄러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정말 믿음 좋은 사람 딱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 분을 달라고 하나님 보내달라고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함께 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같이 도모하다 보면 교회도 같이 봉사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밖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신 기적. 그 기적을 맛보면 그때부터 할 얘기가 생겨요. 그때부터 정말 입이 저절로 열려요. 내가 전에 교회 다닐 때 몰랐거든. 아 그런데 하늘비전 교회 나가갖고 말이야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야 정말 그 일을 당하고 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더라고. 너도 그 하나님 믿어봐. 너 교회 괜히 다니는 거 아니야? 달라져요. 입이 열려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할 거리가 많고 교회 이야기할 거리 너무너무 많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받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